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항상 해마다 부부의 날 되면은 가라 선물을 받는데 이것이 가라입니다. 올해는 항철죽이로 항철죽입니다. 이게 노랑 철쭉 이렇게 해서 노란 철쭉을 선물입니다. 노란 철쭉 꽃이 피면은 은근히 예뻐서 내가 주는 선물이랍니다. 올해는 철쭉이로다가 선물 한 바퀴를 삥 돌아볼까요? 오늘 날씨는 청도 좋았고요. 가꿔놓은 화분들도 예쁘게 피고 꽃들도 피고 이렇게 예쁘게 꽃들도 피었답니다. 와, 날씨는 엄청도 좋고 불두화 꽃은 정말로 축축 너무 많이 펴가지고 그리고 장미도 사계절 장미도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바우세미 농원에서 이렇게 오늘을 즐기면서 영상을 인증샷을 남깁니다. 여기에 보면은 클레마티스도 이맘때만 되면은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고 우리 세미와 까미는 클레마티스 꽃 예쁘죠? 세미야 까미야 오늘이 내가 여기로 들어왔더니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네요. 한 바퀴를 삥 돌아야지 돼서 쌤이랑 까미랑 놀아줄 시간이 없답니다. 여기로 하면은 무늬 비비추꽃도 엄청도 예쁘고요. 꽃길만 걸으세요 하는 이제 제법 아이리스 독일 붓꽃이 절정입니다. 엄청도 예쁘게 바람은 살랑살랑살랑 불고 요게 독일 붓꽃 아이리스가 은근히 예뻐요. 예쁘죠? 항상 이맘때만 되면 붓꽃 종류가 엄청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쁘답니다. 예쁨 바우세미 농원을 소개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벌써 2분이 후딱 지납니다. 우리 세미하고 까미가 이쪽으로 가야지. 난 보면은 막 나한테 이제 접시꽃, 의승화 꽃도 피기 시작했고요. 온갖 꽃들이 다 피기 시작했답니다. 와, 어디서 이렇게 향내가 나나 그랬더니 더덕에서 싹들이 쑥쑥 올라가면서 향내를 풍긴답니다. 와, 예쁘죠? 심어놓은 꽃들 보면서 철쭉도 이름 모를 철쭉도 빨간색서부터 요렇게 요게 철쭉인데요. 예쁘죠? 중간중간 철쭉꽃이 요렇게 보이기 예쁘죠? 맹문덕상도 소나무 아래 맹문덕상도 쑥쑥 자라면서 쫙 하면서 요즘은 또 수레국화 꽃이 엄청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 요게 수레국화입니다. 수레국화 예쁘죠?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부부의 날 인증샷을 남깁니다. 쫙 해서 어디선가 꽁이 꽁꽁 하고 날아갑니다. 종이꽃 로단세는 이제 꽃 피기 시작했고요. 은근히 예뻐요. 꽃 피면은. 그래서 저기 클레마티스 꽃 있는 데로다가 쭉 가겠습니다. 와, 물 제가 몇 시간 줬느냐 하면은 하루에 3시간씩 물을 준답니다. 이쪽에 물 안 주면은 요즘은 가물기 때문에 생채도 야채도 실컷 이렇게 뜯어서 먹고 글라디올러스는 쑥쑥 자라고 노루오줌 꽃이에요. 노루오줌 이제 붉은색서부터
노랑색서부터 피기 시작하고 오이는 이렇게 쑥쑥쑥쑥 자란답니다. 오이는 가뭄에 물만 주면은 이렇게 쑥쑥 크는 것 같아요. 여기 오이인데요. 집게로다가 이렇게 쫙 짚어졌고요. 더덕도 쑥쑥 자라고 이제 제법 끈끈이 대나물이 이쪽 저쪽에 쫙 피어있답니다. 어? 벌써 5분 영상으로 지났네. 오늘도 11분 영상으로다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작약꽃서부터 쫙 요즘은 야생화꽃들이 엄청 많이 피어있는데요. 이제 백합서부터 더덕서부터 알리움 꽃은 이제 절정에 이르렀답니다. 알리움. 알리움 꽃은 이렇게나 예뻐요. 예쁘죠? 요게 알리움 꽃이랍니다. 알리움 꽃. 작약꽃은 요게 작약인데요. 겹작약이에요. 예쁘고. 그 다음에 사스타데이지가 한참 하얀 색으로 이게 마가렛. 사스타데이지 꽃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클레마티스도 절정에 이르렀고요. 의아리꽃, 하얗게 피는 의아리꽃이 드디어 피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향이 정말로 예뻐요. 의아리는 이쪽 저쪽에 심어놨더니 하얗게. 클레마티스 꽃은 정말로 예쁩니다. 하얀색은 다 샤스타데이지 꽃이에요. 이맘때만 이렇게 피는 사스타 데이지 꽃. 예쁘죠? 그래서 꽃 구경은 집에서 실컷 한답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요거는 이제 더덕 심어놓은 자리인데요. 더덕이 줄 타고 쑥쑥쑥쑥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와, 엄청 내키보다도 더 크게 됐어요. 클레마티스 꽃은 엄청 예쁘죠? 지금이 절정이랍니다. 그런데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금이 이제 5월 21일이잖아요. 이게 6월달도 7월달도 8월달도 이렇게 한쪽에서는 피고 한쪽에서는 지고 그런답니다. 클레마티스 꽃. 아, 사스타데이제 꽃이 완전 하얀색 절정을 이뤘고요. 이제 여기 동산에를 보면 막 꽁들이 막 날아다니네요. 이 시간에. 작약은 이제 시루다가 바뀌면서 요게 작약 한박이에요. 예쁘죠? 요거는 시루 변하는 모양도 예쁘답니다. 요렇게 작약 예쁘죠? 예쁨. 오늘도 8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우리 집에 요즘 사스타 데이지 꽃이랑 클레마티스 꽃이랑 예쁘다고 부부의 날에 이쪽으로부터 도마도도 쑥쑥쑥쑥 자라가지고요. 엄청 많이 심어놨더니 이게 다 도마도거든요.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도마도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고요. 고추들도 열리기 시작했고 다 열리기 시작한다 했답니다. 쫙 해갖고 모르다가 인증샷을 찍을 거냐면 밤나무에 밤꽃도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모르다가 인증샷 할 거냐면요. 클레마티스로다가 오늘 영상 끝 할 겁니다. 여기 예쁘죠? 요게 클레마티스 꽃이랍니다. 부부의 날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분 영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 바오쌤이입니다. 영상 끝!